여러분, 봄이 오면 20대 청년들의 가슴이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레임 가운데 심장의 뜀도 오고 또 기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벚꽃이 피면 나도 모르게 이 옆이 허전해지고 또 한 해 두 해 넘어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연애하는데 왜 나는 아직 못하나라는 이 질문으로 스스로를 던지며 벚꽃에 물들어가는 봄을 스스로 차단하고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커플들에게 좋냐? 뭐 이렇게 화를 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가사 있는 곡도 나왔죠. 가요 중에 뭐 좋냐 이것들아, 뭐 벚꽃 뭐 다 떨어져라, 망해라. 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솔로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연애와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어떻게 연애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결혼해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될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듣는 질문들이 있어요. 봄이라 그런지 연애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저에게 물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은혜로 결혼했지 뭘로 결혼했겠습니까? 근데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뭐 질문에 좀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배우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뭐 시원하게 답을 할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제가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혹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마음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연애관과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연애를 잘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연애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연애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뭐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연애도 결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과 하고 싶은데 주변을 돌아보면 사람이 없네요. 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많죠? 여러분 연애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그 이유를 행복에 둘 것입니다. 내가 연애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결혼을 한다면 아마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행복이라는 단어에 우리의 생각이 꽂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지금 좀 많이 우울한데 연애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누군가를 만남을 통하여서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연애와 결혼은 행복과는 별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멘토님 맞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시작할 때 참 행복하고 하늘에 뭐 별도 따다 줄 수 있을 것처럼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결혼의 신혼도 정말 이 모든 것과 같은 이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신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변의 분들이요. 제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주변의 분들을 이야기해 보면 결혼은 참 행복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다. 인내와 오래 참음을 깨닫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또 우리가 꿈꾸는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람과 결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복의 목숨을 거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신혼생활과 결혼생활과 연애생활에는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지 진정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함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으면 그런 영화 같은 사랑, 드라마 한 편에 나오는 사랑과 같은 그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물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순간이지만요. 그런 사랑의 우리 로맨틱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정의를 막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전부라고 정의를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로맨틱에 중독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이벤트를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까먹고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 자신 앞에 경험하게 될 연애와 결혼에 대한 환상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된 만남을 가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해요. 즉 사랑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꿈꿀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결혼은 어떤 거냐라고 이제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 분이 굉장히 사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향하여 눈을 돌리면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듯 이렇게 싹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에게 인생의 반쪽을 만난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생의 반쪽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반쪽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반쪽을 떼내는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반쪽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반쪽을 떼어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없으면 돼요. 내가 없으면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의 반쪽을 정말로 아프지만 떼어내고 상대방의 반쪽을 맞추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내 기준이 사라지고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 우선 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한번 질문. 당신은 반쪽을 떼고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우리 20대 청년들은요, 반쪽을 떼기보다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를 생각하죠. 자꾸 더 많은 것을 채워가야지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상이 주는 연애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좀 비교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길로 향하는 사람은 누구나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결혼의 조건 1순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1순위로 얘기하세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1순위는 뭐냐?
제가 설문지를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이런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MZ세대의 미혼 남녀가 원하는 배우자상. 남자가 원하는 배우자상이요. 눈에 드러나는 것부터 먼저 보면 연봉이 남자가 원하는 여자 배우자상이에요. 연봉부터 얘기하겠습니다. 3천에서 6천만 원이래요. 할렐루야. 남자, 여자가 원하는 배우자, 남자는 연봉이 6천에서 1억이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통장을 봐야 되죠. 자산이 여자예요. 남자가 원하는 여자 배우상 1억에서 3억이라고 합니다. 자, 놀라지 마세요. 여자가 바라는 남자도 1억에서 3억이에요. 자, 이제 외모적인 걸 봐야 되겠죠. 뭐 얼굴은 그렇다고 치고 뭐 몸무게 이런 것도 그렇다고 치고 키만 보겠습니다. 키, 여자의 키, 남자가 바라는 여자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키는 160에서 165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남자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시고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175에서 180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보면 제가 결혼한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돼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계속 조건을 이야기해요. 이런 조건의 사람, 저런 조건의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키는, 외모는, 그 다음에 돈은 얼만큼 버는지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해요. 조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환경, 경제적인 것, 나와 수준이 맞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혼의 이 조건을 따지면 상대방이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접근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비교의 대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조건들은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전날에 참 많은 신부와 신랑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맞을까? 정말 이 사람이 맞을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결혼식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저 결혼식에 안 와보셨겠지만 제가 결혼식에 들어가고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출발할 때 제가 막 함성을 질렀습니다. 뒤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야! 이러면서 와! 드디어 주님이 주신 짝을 찾았다!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막 그 주변에서 막 목사님들이 막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도 그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계속 비교하니까 끊임없이 이 사람이 맞나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런데 연애의 조건, 연애에 들어가야 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나님은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요, 상호적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된다가 아니라 너가 믿음으로 준비되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고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비교하는 분이 아니세요.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니? 질문하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준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결혼의 조건을 건 이 경쟁을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결혼도 막 경쟁처럼 막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여러분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적으로 준비된 사람? 직업이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그 좋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준비된 사람? 직업적으로 안전한 사람?
혹시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버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조건적이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 이 명확한 믿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에는 방황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조건은 항상 변해요. 여러분, 저를 보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하세요. 뭐 제 착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권사님 때, 권사님들이 20대 때 저는 굉장히 잘생긴 상이었대요. 할렐루야. 머리도 크고 덩치도 크고 키도 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때는 잘생긴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에게 저는 굉장히 잘생긴 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조건은 항상 변합니다. 조건은 항상 변해요. 하지만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맞추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목표가 바뀌더라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이 완전히 달라지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죠?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기도와 믿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응답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여서 기도할 뿐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거듭나는 노력을 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연애와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핍을 선택한 것이죠. 결핍이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완전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결핍은 완전함을 만날 때 비로소 해결돼요. 우리의 모든 결핍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연애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예전에 어떤 청년과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굉장히 많은 카톡을 보낸대요. 그리고 에이, 뭘 얼마나 보내려고. 그랬더니 카톡을 한번 보여줘요. 여러분, 이거 누군지 알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카톡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1, 2, 3, 4, 5, 6, 7, 8 번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답장을 안 해서 번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설마 그러겠죠. 설마. 근데 이런 청년들을 제가 꽤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변화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허영을 따라 살지 말고 성실함으로 수고하라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행복해지고 잘 되리라. 아멘.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말한다면 2절은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것, 노력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을 먹는 것은 성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조금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는 삶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야, 그거 일하고 그거 받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조금만 일하고 많은 것을 벌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가치관은 수고한 만큼만 먹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수고하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만 일했는데 많이 벌기를 원해. 그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이에요. 풀려야 해요. 내가 행하는 노동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부풀려서 이야기해야지만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거짓된 삶을 성공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거짓은 반드시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믿음은 수고한 만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땀을 흘려서 수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땀을 흘려 흘린 만큼 수확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 좀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해요. 특히 남자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보력이래요. 정보력. 맛집을 찾는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창의력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해보지 않은 데이트를 준비하는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재력이에요. 위에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는 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해본 거 찾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맛집을 찾는 정보력이 정말 필요한데, 맛집, 여러분 맛집 다 가보고 맛집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보통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를 쳐서 맛집을 찾죠. 찾아낸 맛집을 막 이렇게 리뷰도 읽어보고, 실제적으로 실문 사진도 보고, 그 다음에 내부 사진도 보고, 여러분 그렇게 막 데이트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음식을 잘 맞게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도 고민하고 어떤 분위기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는데 지금은 아내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요. 오빠, 제발 부탁인데 맛집 한 번만 찾아주면 안 돼? 여러분, 이 위에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일까요? 그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맨틱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하면. 하지만 그런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곳에서만 데이트하고 좋은 곳에서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울리치를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저는 참 많은 아울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오늘의 교회에 와서 많은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아울리치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좀 같이 해보다 보면 세 분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입만 살아있는 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막 저기하고 저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거죠. 입만 살아 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쉬운 걸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들 무거운 걸 막 들으려고 막 노력하는데 갑자기 뒤로 슉 나가더니 가벼운 거 하나 들고 막 무거운 거 드는 사람 뒤에 딱 붙어가지고 있는 회피 형이 있습니다. 막 피해 다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무 말 없이 성실하게 땀을 흘려 일하는 성실 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진짜는 성실형이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행하고 가장 힘든 것을 가장 먼저 노력하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형 그리고 성실형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함을 가진 사람은 그 중심에 주님의 선하심을 담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함은 단순히 여자친구를 오래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맛집을 열심히 검색하는 그런 것에서 성실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이 기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일터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게 하신 일, 그걸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먼저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게 하고 좋은 차를 가지게 하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경제적으로 빠르게 부를 쌓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속임수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잘 알고 행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다시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후반부를 보면 내가 행복해지고 달되리라.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는데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행복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실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 잘 되는 궁극적인 이 성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내는 내 집안 곳곳에서 열매 맺은 포도나무 같겠고 내 자식들은 올리브나무들처럼 내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가정을 기대하라입니다. 우리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가정을 기대하십시오라고 하면 조금 오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막 20살 때 이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러분 제 가장 그 가정에 대한 소망은 26에 결혼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36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저를 바꾸셨어요.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성실을 먼저 이렇게 다져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나누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폴드대학부 안에 이 믿음의 가정을 꿈꾸는 주의 청년들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이 가진 것이 있다면 더 여유롭게 가정을 꾸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절대적인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아까 제가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 뭐 자산이 1억에서 3억 있어야 되고 연봉이 6천에서 1억은 돼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걸로도 서울에 집 사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결혼을 포기해야 합니까? 여러분, 연애하기 위해서 한번 데이트 나가면 데이트 비용을 얼마를 쓰시나요? 뭐 밥 한 끼 먹어도 그죠? 인당 7천원에서 9천원 만 원은 쉽게 넘어가고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4천원, 5천원.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돈 3만 원은 그냥 쉽게. 그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만나지 말아야,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착각과 가정은 나에게 너무나도 결혼은 나에게 너무나도 먼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망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서울 집값 한번 봐라. 결혼 비용 한번 생각해 봐라.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으면 더 여유롭겠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우리 밖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위한 조건을 찾는데 자꾸 우리 밖에 있는 것들로 찾아요. 그래서 조건부를 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조건은 내세워 결혼을 성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처녀들이 결혼을 포기하죠. 결혼에 성공한다 하여도 자녀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 모든 조건이 불완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두렵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대와 소망을 품으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성실함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많은 것, 적은 것, 이 결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집이 있건 없건 그것은 결혼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조건을 따져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함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뤄낼 수 없어요. 오직 나의 노력과 나의 땀 흘림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연애, 좋은 결혼에 대해서 외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를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연애와 우리 결혼의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결혼과 연애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성실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외적 요소에서 우리의 연애와 우리의 결혼이 시작됐다면 그 연애와 그 결혼 가운데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연애와 우리 결혼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가정을 꿈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두 가지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이 가정과 교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의 비전을 물어보면 일에 집착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 어머니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엄마 비전은 뭐야? 건방졌죠. 제가 뭐 한 20살 때 물어봤어요. 엄마 비전은 뭐야? 왜 도대체 나한테만 집착해? 막 이렇게 맨날 우라마 밥 먹었냐, 우라마 공부해라, 우라마 씻어라, 우라마 빨래를 가져와라, 우라마, 우라마, 우라마. 이게 점점 더 우람해진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엄마, 제발 엄마의 비전은 뭐야? 라고 하니까 내 비전은 니다! 그런 거예요. 엄마 비전도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나중에 결혼해봐라. 결혼하면 다 가정이 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어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비전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그 비전을 향한 갈망이 가정을 향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 1절과 4절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런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거짓이 없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거짓을 더하여서 스스로 부풀려 조건부라는 조건부는 다 달려있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믿음과 성실함과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막연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혹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의 조건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합니다. 세상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키고 부추겨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너는 연애도 할 수 없어, 결혼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실함으로 삶 속에 경험되어질 은혜와 감사와 행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세요.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만남이에요.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만남, 가정, 인연이 아니라 연애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애에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기대하지 않는 나이가 가장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안이 한없이 뜨겁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늘 시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 뭐 어떠한 상태인지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끊임없이 조건들을 걸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요 오늘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너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사람 그가 너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주님 저는 아름다운 가정 꿈꿀 수도 없고 믿음의 사람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사람 좀 붙여주셔서 내 믿음도 회복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꿈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허무하고 무너져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주님 벗어던지고 믿음으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놓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허물어져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정말로 높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하나님 정말 무너지게 하는 수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모습이 회복될지어다 주의 청년들은 믿음의 모습을 회복될지어다 주의 청년들은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지어다 주님 인도하여 주고 놓으셔서 강력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고 거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갈망하며 믿음의 회복이 많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을 두려웁니까 하나님 무엇을 두려웁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 회복되어 주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놓으셔서 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하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놓으셔서 이루어지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나의 가정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엔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가정을 꿈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왜 나는 선물로 느끼지 못합니까? 왜 나는 그 가정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모님을 내가 더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회복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면 선포하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하는 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내가 받았던 상처와 내오는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영, 주님은 온전히 하시는 영,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을 지어다, 변화받을 지어다. 주의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입지어다. 주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변화를 입지어다. 주님, 모든 가정의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을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한 걸음씩 내려가는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맞아 주옵소서. 부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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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서서. 주님,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 소망을 품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회복을 시키신 그 날을 하나님 정말로 품으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이 분명한 것을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길은 무엇임이 경험되어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길을 역사하시는 주의 거룩하심으로 오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상처는 떠나가고 주의 사랑만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소서.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원히 찬양 그 회복시켜 주님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삶을 돌아보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세상에 귀 기울여서 주님이 주시는 가정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착각하며 걸어가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조건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그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